쟤들에 내가 토크한다. 오늘 영상을 봤는데 내일은 내려가실 수도 있는 애들 타기? 애들 타기 듣고 싶죠? 그렇게 해서 상판에 내가 불쌍한 살 오늘의 주제 의도치 않은 임신 예를 들면 원나잇 낙태를 해도 된다? 벌써 있어? 안 된다? 원나잇에 한정된 거예요? 아니죠. 의도치 않은 임신이요? 원나잇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. 아 그렇다 또 할 말이 많아지네. 야 낙태 이거 진짜 예민한 주제인데요. 진짜 예민한 주제인데요? 저부터 얘기 말씀드리자면 저는 낙태 찬성 쪽입니다.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사실 아이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거잖아. 낳는다는 행위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부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건 그 아이에게도 할 짓이 아니에요. 제가 생각했을 때. 전 찬성이요. 낙태 찬성. 저도 찬성이요. 저도요. 왜요? 왜냐면 일단 좀 세게 얘기하면 저는 그 아기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지는 게 싫고요. 그러면 왜 안 했었어? 그거 맞긴 해. 맞는데 아니 근데 피임을 잘했어야지. 아 피임을 잘했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근데 의도치 않은 의도치 않게 나는 예를 들어 피임을 했는데 생겼을 수도 있고 근데 이 경우가 되게 많은 게 뭐 성폭행이나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겼을 경우 맞아 강간인 경우가 제일 문제야 낙태. 그렇죠. 근데 그런 경우에 내가 원하지도 않는 사람의 애를 가지면서 내 인생이 망가뜨리는 거는 아닌 것 같아. 나도 사실 시연이랑 생각이 똑같은 것 같아. 그리고 이게 지금 낙태죄가 없어졌대요. 아니 아직은 없어졌을걸? 그런가? 곧 낙태죄가 지금 현재 없어졌는데 없어졌어요? 절차가 아직 정확하게 안 잡혀 있어. 몇 주차쯤 지워도 된다 안 된다 약간 이런 게 잘 안 잡혀 있어. 그러니까 아직 합법화가 된 건 아니죠? 네, 근데 죄는 없어지긴 했어. 아 죄는 처벌받는 건 없어. 근데 완전 합법은 아닌. 잠깐만요. 낙태하면 처벌받아요? 원래 낙태죄가 있어. 낙태가 불법이야. 원래 낙태. 우리나라에서 불법이야. 지금 그래서 난 처벌 받는다는 것까지는 몰랐어. 옛날에도 조금 할 때는 괜찮았지. 약 먹고 하는 거는.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1주차는 괜찮았을 거 아니야. 초반에는 괜찮고 어느 주차를 넘어가면은 그것도 이제 생명체로 보고 할 수 없다. 언제부터 생명체로 보냐에 그치.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. 그럼 만약에 뭐 성폭행이나 이런 걸로 임신을 해서 낙태를 하면 그것도 처벌받았어? 그거는 조항이 있어요. 성폭행이나 강간을 했을 경우에는 안 되고. 그래도 낳는 사람 있어. 그치. 똑같겠다. 그치. 강간만 해서 임신했는데 애는 잘못이 없는데 똑같지. 똑같이 싸질 수는 없는 거네. 와. 와. 근데 애기를 막상 가지니까. 내 애야. 내 생에 있어. 너무 좋아. 똑같아. 아빠가 강간범이야. 빨로. 너무 빡친다 이거. 이게 아 근데 이게 우리가 다 찬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진짜 부모가 돼본 적 없잖아. 맞아. 근데 그건 맞지.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지. 낙태는 하면 안 된다라는 측의 의견은 뭐가 있냐면 낙태는 살인이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있고요. 생명체로 보는 거지. 산모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. 그럼 나 자기 제가 엄청 안 좋아요. 거의 낳는 거랑 똑같대. 잘못하면은 불임이 될 수 있다. 그러니까 거의 맞아. 거의 맞아. 그 산후조리를 똑같이 해야 똑같이 해야 된다고 했어. 그리고 가위 넣어서 안에서 손가락 옛날 성교육할 때 그걸 보여줬잖아. 맞아. 그걸 잊을 수가 없어. 맞아. 그리고 그렇게 되면 무책임한 임신과 낙태가 더 많이 일어날 것 같다. 가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보다. 사회적으로 낙태가 가능하다 얼마든지라는 인식이 깔려 있으면 그 남자로서 그 여자들 똑같이 지우면 되잖아. 그냥 지우면 되잖아. 생기면 이렇게 뭔가 생명에 대해 좀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어지는 경향이 있겠네. 차라리 피임에 대한 그런 걸 훨씬 교육을 강화하거나 그런 게 낫지 않나? 그렇다고 해도 희연이 그 상황이 안 돼봐서 모를 텐데 그 상황이 되면 교육은 무의미해져. 그런가? 안 끼고 해요? 할 때? 안 끼고 하냐고요? 어, 몰라. 몰라 지금 기둥이 손가락이 다쳐서 콘돔 못 끼지 않을까? 아, 이 상황에서 하긴 하는데 모르지. 재주겠지. 끼고 할 때랑 안 끼고 할 때랑 느낌이 달라. 거기까지 가는 거야. 궁금해. 공장도 끼고 콕 하는 거랑 빼고 하는 거랑 다르듯이. 근데 이거 남자 쪽이 좀 물어보고 싶어. 그 많이 다른데. 달라? 그 얘기를 왜 물어보는 거야 지금 낙태했다고. 아니 물어봤어. 피임의 중요성이 있다. 너가 얘기해줘. 콘돔을 왜 안 끼고 하는 거예요? 안 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. 안 껴본 적이 없어? 아, 껴본 적이 없어? 아 껴본 적이 없어. 둘 중에 하나긴 해. 아니 왜 이렇게 무슨 얘기 할 거 아니야. 한 번 더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원나잇 한 여자한테 연락이 왔어요. 나 네 애위를 뱄다. 임신을 했다. 근데 나는 분명히 아무리 취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콘돔을 분명히 착용하고 피임을 확실히 했는데 임신을 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. 내 애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어.
과연 이 여자와 아이 내가 책임져야 할까 아닐까? 일단 친정엄마부터 해야지. 네. 유전자검사부터 해야지. 내가 뱃속에 있을 땐 못하지 않을까요? 할 수 있었는데 좀 위험할 것 같아. 좀 크고 나서 할 수 있어. 너 좀 되게 잘한다. 애기한테 되게 안 좋다 그런가? 띵동 의문의 여성이 이제 배가 불러서 이제 왔어요. 이거 너 좀 많이 본 얼굴이야? 너 2년 전에 나 알지? 이거 너 애다. 어쩔 TV? 저쩔 냉장고. 아 이거 콘돔까지 꼈어요. 근데 콘돔이 사고로 인해 뭐 찢어진 거야. 책임져야 될까? 검사하자고 그래야지 일단은. 진짜 미안하지만 만약에 내 애야 검사했는데 온라인 책임져야지. 당연히 책임져야지. 결혼 바로 때리나요? 결혼은 못해도. 아, 결혼은 못해? 당연히. 아니, 그러니까 결혼을 무조건 한다는 아니지. 왜? 책임은 어쨌든 뭐 긍정적인 거나 그런 그치. 거는 당연히 전해주는데 뭐, 얘기를 해보겠지. 낙태를 하고 싶냐, 어떻게 키우고 싶냐. 혼자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. 확실히 같이 해결할 문제지. 근데 꼭 같이 키우고 아빠가 돼달래. 근데 그날 술에 만취해서 얼굴을 잘못 봤어. 아, 뭉들어져 있어. 아 근데 이상형 하나 있어. 키가 78이야. 누구세요? 했는데 난 이해됐어. 네? 이렇게 에? 아니 얘도 그래도 형 150이야? 이렇게 볼 줄 알아. 아니 그래도 아, 너 아픈 척해. 아마라마 알았어. 백인가교 신중이다. 백인가교 신중이다. 아마라. 아, 얘가 아빠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인식을 주는 거지. 오히려 아, 안 되겠다. 아, 근데 너무 좋아해 그 계기를. 그럼 뭐 뽑고 춤춰야 되지 않을까? 일단 해볼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해. 내가 그동안 매체를 통해 접했던 미친 짓은 다 해보고. 어, 그래도 좋대. 너무 내 스타일이래. 그래 좋대. 아니 이게 내가 생각, 내가 만약에 원나잇을 해서 임신을 했어. 어쨌든 결정권은 나한테 있잖아. 근데 남자가 만약에 원나잇을 했는데 여자 임신했다고 와, 이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. 문제인 것 같은데? 멘탈 나갈 것 같아. 이게 진짜 멘탈 나갈 것 같아. 근데 꽤 많은 남자들이 무책임하게 그냥 할걸? 야 근데 내 애인데? 네가 약 먹었으면 됐잖아. 이렇게 할 수 있겠지. 네 애를 뱉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 있어? 내 애라고 감정이입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. 충분히. 그쵸, 원나잇을 해서 대한... 아 20년 뒤에 성인 돼가지고 마이네임이야? 이거 어떡해. 내가 그렇다는 건 아니야. 아니, 너네 만약 원나잇을 했어. 근데 임신을 했어. 그럼 그 남자한테 찾아가. 일단 임신했어. 난 절대 안 찾아가. 어? 거 혼자 키워? 아니 낙태. 응. 왜? 왜 안 찾아? 아니 찾아가서 만약에 내가 뭐 얘랑 잘 되려고 하는 내가 나을 마음이 있으면 찾아가는데 나을 마음이 없으면 안 찾아가지 않을까? 넌? 그렇게 하면 나 일단은 찾아가서 마음이 있든 없든 일단은 둘에게 책임이 있는 거니까 굳이 나 혼자 이거를 온전히 껴안고 가고 싶지 않고 대화를 좀 하고서. 야 나는 실수였다. 어 내 애인지 어떻게 알아? 확인서 가져와. 내가 니가 어떻게 믿어? 그때 보니까 존나 많이 하는 것 같아. 그러면 진짜 그러니까 어쩌네? 운영적인 사람이라 나는 유튜브 채널에 찍어 올려도 돼? 유튜브에 켜가지고 녹음이라도? 근데 그렇게 말하는 새끼는 낙태할 테니까 그냥 돈이고 뭐고 그냥 꺼지라고 갈 것 같은데? 그래? 희연 저도 말 안 나고 낙태할 것 같아. 응? 안, 나 안 찾아갈 것 같아. 진짜? 왜 찾아가지 않나 근데? 뭔가 자기 생각이 있어. 그 순간에 그 사람한테 의지를 하는 게 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. 일단 그 사람도 나도 원나잇이었고 그리고 애기가 생긴 거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도 있고 전 술 애기에 맡기서 난 근데 아무 고통도 없어. 괜찮아? 그래도 난 시끄러울 것 같아 애기 있으면. 아니 진짜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애기를 키울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고. 왜 희한이 마음이 그렇게 따뜻하고 그렇지가 않아서 그래? 별로야 나. 야망이야 뭐. 눈이 멀어있고 그래서 널 좋아하는 척한 거야? 잘 못해준 거 나도 성취 많이 받았잖아. 갔어야 돼 진짜. 만약에 너가 제이랑 사귀는 도중에 원나잇 딱 한 번 했어. 임신을 한 거야. 제이한테 연락해. 만약에 그런 일 있으면 제이한테 말하는 거 나한테 먼저 말할 거야? 너 또 과몰입 하지 마세요. 만약에 그러면 제이는 당연히 이걸 사실 알게 되면 당연히 안 만날 거고. 그치. 재열이는 그건 어떻게 할 거야? 어떻게 할 거야? 만약에 그렇게 오면 너 지우라고 해야지. 얘한테 말 안 할 거야? 아 내가 얘기해 줄게. 걱정 안 해. 내가 다 얘기해 줄게. 아 존나나. 뭐야 만약에 반대해도 말할 거야? 너가 그랬어? 한 번씩 거친다. 의도치 않은 임신 낙태도 된다 안 된다 해서 된다. 다 된다. 해도 된다. 우리 진짜 너무 열려있어.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뭔가 정책, 인식, 시설,
이런 것들이 낳기 좋은 환경으로 좀 좀 제발 되면 생명을 그렇게 쉽게 맞아. 저버리지 않을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. 제발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해요. 이거 없어서. 자 다음 주제로 만나요. 안녕.